서울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오늘 FC 서울과 수원 FC 경기가 열리는데요. 지금 잔디 이슈가 활발한데, 원래 여기서 국가대표의 10월달 A매치가 열려야 되는데 지금 잔디 문제가 심각해서 용인에서 이제 경기를 하게 됐잖아요. 지금 이렇게 현장에서 와서 보면 경기를 못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 심한 부분이 사이드 부분인데요. 구멍 난 거는 물론이며, 네, 잔디가 거의 없어요. 지금 이렇게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는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경기장의 맨 땅과 다름이 없는 차이고요. 그냥 색깔이 지금 초록색일 뿐. 이게 TV 중계로 보면, 그라운드 괜찮네? 딱 착시 효과 정도만 줄 수 있고, 실제 뛰는 데는 맨 땅이랑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잔디가 없는 거는 둘째 치고, 이렇게 잔디 그라운드의 전체에 지금 구멍이 났어요. 혹시 이게 구멍이 꽤 깊어서 스터드가 좀 들어가지 않나, 이 정도면 좀 걱정이 됩니다.